음악 주세요. 나나랜드 특별한 정판 오디오북 노팅 힐. 안나 역의 박지윤, 윌리엄 데커 역의 정영석, 기자 역의 김영철입니다.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a hundred different things. 뭔데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장난을 하려고요? 아, 나 안 돼요, 안 돼, 열지 마요, 제발, 제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알아요. 멍청한 당신 친구 스파이크가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준 거겠죠. 그러면 돈 좀 벌겠구나, 그 생각으로. 아, 그렇잖아요, 안나.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영국의 진짜. 모든 언론들이 떠들 거라고요. 그리고 빌어먹을, 당신은 속옷 차림으로 나갔다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선은 좀 진정을 해요. 당신이랑 진정해요. 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응? 벨라를 생각해봐요. 2층에서 미끄러져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 나온 신문들은 내일이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요. 상황을 이해 못하는군요. 신문은 영원해요. 누구든 나에 관해 기사를 쓸 땐 오늘 찍힌 그 사진들을 찾아낼 거라고요. 그리고 난 이 일을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난 반대로 생각하겠어요. 당신이 온 것에 대해 항상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가는 게 좋겠어요.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It's not warm when she's aw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안나? 어제는 당신이 말도 없이 가버렸더군요. 방해하기 싫었어요. 어제가 마지막 촬영이었고 오늘 떠나요. 그런데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당신이 다시 날 좋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어제 촬영장에서 당신이 한 말 들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있었죠. 그 남자 배우가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아니라고,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말. 설마 영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 진심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안나,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요. 또다시 버려진다면 난 회복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요. 옳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인기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난 그저 한 남자한테 사랑받기 원하는 평범한 여자라는 거. 잘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맥스, 얼마나 빨리 다닐 수 있지? 하지만 안나, 만약에 그 남자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다면 아마 좋은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겠죠. 아까 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구? 와우, 저 말인가요? 네, 아까 그 질문이요. 아, 안녕하세요, 전 기자예요. 아까 그 질문이라며, 처음 물었던 그거요. 어서요. 영국엔 얼마나 계실 생각이죠? 안나? 아주 오래, 영원히.
여러분 아마 숨죽이면서 듣지 않았을까요? 영화를 봤던 분들이라면 장면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죠. 성우 정영석, 박지윤 부부의 철파엠 특별 한정판 노팅힐이었습니다.